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17절로 20절을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미도 알았는데 우리 또 유튜브 그리고 또 방송 시청하는 분들은 정우 목사가 왜 또 갑자기 모자를 썼다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살짝 공개를 하고 예. 제가 사실은 그 조국이 일제 그 먹혔을 때 그때 당시 내가 태어났다면 안중근 의사하고 저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안동지 내가 가겠어. 내가 이 또래를 적용하겠어. 박동지 자네는 아프리카를 섬겨야 되지 않소. 아니요 안동지가 하시오. 내가 죽겠어. 이랬을 정도로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설교자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행복자입니다. 왜 행복자냐면 저는 수많은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뛰어내리려고 발을 한 발을 걸었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내 설교를 듣고 발을 다시 내렸던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가 아파트에 뛰어내려고 발을 걸었는데 틀어놓았던 방송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그 외침이 나를 다시 거둬들이게 했습니다. 이혼하려고 남부지원으로 가던 한 부부가 우리 전도팀이 내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차에 하나씩 예, 지나가는 차에 하나씩 이렇게 주면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영광교회가 이렇게 그 목동 남부지원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 남부지원 바로 앞에 우리 김영애 전사님 아파트, 우리 김변율 간사님 아파트가 있던데 그게 참 비싼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혼하러 가는 부부가 테이프를 받고 멀쩡하니까 두 사람이 뭐 이혼하러 가면서 무슨 대화가 있겠습니까? 차 안이 냉랭하죠. 그런데 제 테이프를 꽂았을 때 테이프 시대잖아요. 차마다 다 테이프 데크가 있었습니다. 카세트 데크가. 그런데 그거를 듣고 목동으로 가는 거예요. 딱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동 남부지원까지. 가서 이제 조정해서 도장 찍으면 이혼이 끝나는 겁니다. 한 5분쯤 들었을까? 뒤에 타던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근데 이혼할 사람인데 여보라고 불러. 마지막 부르는 여보지. 여보. 한강으로 차를 돌리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아니 이 설교 마저 듣고 우리 결정하게. 이혼을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마저 듣고 한강 고수분지에 차를 세워놓고 듣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꼭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지 차를 대답도 없이 고수분지로 돌려서 서서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제 설교를 듣고 끌어안고 여보 미안해 이러면서 화해가 됐다고 법원 판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카세트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인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고 그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제가 보았죠. 그에도 한 사업가가 IMF 때 얼마나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그래도 지나가던 그 차에 또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다가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내 밑에 직원이 얼만데. 예. 갑자기 이분이 죽으려 하던 마음을 다시 바꾸고 그래서 회사에 사장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막 그 생기가 발랄하고 그 사장이 막 얼굴에 웃음기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돌아버렸나 보다. 어려우니까. 직원들 다 알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사장님이 선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들고 나한테 왔어요.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듣고 내 기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예. 설교를 들은 지 1년 뒤에 저를 찾아온 겁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무당이 내 설교를 듣다가 20년째 무당 생활하던 분이 무당 생활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럴걸래. 이런 사례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제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판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수없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간증이 나한테 전화가 오니까.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자입니다. 나같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써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그 꽂아가지고 물 준다고 그게 잘합니까? 싹을 내거나 잎을 낼 수 있습니까?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냥 마른 막대기가 불가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 박수령관 그럴거리.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이 지나시고 계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로 덮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무려졌던 모든 소망을 다 회복시키시며 내 안에 추구하는 예배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주여 나를 만지소서. 주여 나를 덮으소서. 주여 나를 일으키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습니까? 볼품없고 쓸모없는 광야에 널브러진 그런 막대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지팡이를 얼마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샬손 헤스턴이라고,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봤죠? 그 지팡이가 뭐 산신령이 들었던 지팡이처럼 생겼더라고. 아, 묵직하고 말입니다. 어? 모세 키보다 그 지팡이가 폼이 좀 나더라고. 그거는 쉽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시골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 전 교인이 목사님 인도로 한편 극장에서 4km를 걸어서 전 교인이 그 영화를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던 그 쉽게, 모세 쉽게,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조항과는 정말로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깊은 바다를 저렇게 물벽을 만드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내는 그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1.2m, 그 법궤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갔죠. 다시 말하면 법궤 안에 1.2m도 밖에 안 되는 곳에 지팡이가 들어간다면 1.2m 이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만하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던 미디안 광야에는 그렇게 큰 나무도 없습니다. 그럼 말은 막대기입니다. 양치기는 꼭 들고 있어야 할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터키에 가면,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터키에 한 박물관에 이스탄불 돕카스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못 갔는데 내년에 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불가리아에
내년에 선교를 갈 생각인데 불가리아 바로 옆에 터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시들을 선교하면서 터키까지 우리 성도들 한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이 독가스 박물관은 가지요.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그 진품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1m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조그마한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연구해보면 그 정도의 지팡이, 크기의 지팡이가 맞다는 것이 학계의 정평입니다. 다시 말하면 찰스 헤스턴이 찰스 휴스턴 예, 찰스 휴스턴이 그 멋진 그 헐리우드 배우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진품이 아니에요. 진짜 초라한 막대기입니다. 예, 그런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실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올렸을 때 피제왕, 이제왕, 개구리제왕, 파리제왕 등 바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제왕들이 쏟아져 내렸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들 그 250만 명의 노예를 보낼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보내겠다고 했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내가 다시 끌어오리라 하고 군대를 몰고 가는데 앞에는 홍해라 그 말입니다. 예, 모세가 부르짖고 있을 때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너는 네가 가진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예,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동원되고 여러분 지팡이만 내밀리면 반석을 치면 거기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까 우리 찬양대가, 글로리의 찬양대가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 그로리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지팡이가, 마른 낙대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흥얼거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한번 갑시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지팡이 없으면 일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 올릴 때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삼손이 들었던 나귀특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시린, 하나님의 사람, 그가 나귀특뼈 하나를 가지고 나귀특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의 3,000명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시체를 다, 여러 더미로 싸울렸다고. 그가 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 같으면 그걸 멋지게 표현할 텐데, 내가 나귀특뼈로 그들을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 세 더미 이렇게 수준 없이 시를 썼더라. 삼손은 시를 쓰는 사람은 아니야 보니까. 예. 쌈갈, 성경에 나오는 쌈갈은 소치는 막대기, 그러니까 예, 소막대기야. 소막대기로 예, 또 그 적군들을 600명, 예? 역시 블레셋 군대죠. 600명을 때려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천하의 최대의 그 시대의 제국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때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리에 무엇이 붙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7절. 예, 이미지 아나운서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예. 사랑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그들에게서, 그 포악한 폭군에게서 건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못 갑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일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지팡이옷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양치는 목동이 들고 있는 지팡이 안 보입니까? 그 말입니다. 예, 네, 그것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한 발짝 화들짝 놀라서 물러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다시 두려운 마음에 그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들었을 때 그 양치긴 막대기는 오히려 나를 물려고 하는 독사였지만, 뱀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 지팡이를 붙들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모세의 양치기 지팡이 아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위험한 곳에, 예, 그 위험한 곳에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식도 아내의 생명도 보장이 없는데 왜 함께 갔을까? 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이 너무 놀랍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가졌더라. 성경은 이걸 주목, 예, 클로즈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줌이라고 아시죠? 줌. 예? 좀 땀이 나서 좀 닦겠습니다.
이거 좀 감동이 되신 분은 좀 열분 거 좀 이렇게 멋있는 거 안에 좀 집에 있으면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고 없으면 사자도도 내가 받겠습니다. 좀 멋있는 거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독립군 포스가 있으니까 좋아.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군이 되었을 것이고, 예, 나는 주기철 목사가 됐을 거고, 예, 순교자가 됐을 거예요. 안 그러면 배신하다 죽었어야 돼? 이게 동의가 별로 없네. 예, 나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 예, 하나님의 지팡이. 예, 이 하나님의 예, 지팡이는 예,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행주치마, 행주치마가 왜 행주치마를 입었을까요? 남자가. 사도 바울은 장막 짚는 사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라도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지식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술 하나씩을 꼭 배워요.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수단을 꼭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대를 구리는 좋은 자리에 앉아서도 기술 하나씩 배워놓으세요. 또 독일 안 하는 거 봐.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된 자리에 있어도 아든 뭐 저 목공 기술이라도 배워놓으라고요. 그러면 개집이라도 짓잖아. 그게 사도 바울이 텐트 장막 그때 당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텐트 메이커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게 아니 최고의 학문.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 다니는 분이 엔지니어 기술 하나씩 배우는다는 게 요즘 시대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해놓는 거예요. 부동산 자격증 하나 따놓고 또 뭘 응? 그거 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용접 기술 같은 거 좀 해놓으면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갔어요. 갔는데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유럽이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후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찾아가는 게 장막 짓는 거를 잘하니까 그쪽이 그 장막 짓는 공장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쪽으로 가셔 해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공장들이 쫙 있는 거예요. 공장 해봐야 막 간의 수고문이죠. 예. 그래서 저 일자리 찾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피난민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뭐 이게 텐트 사업이 좀 흥황입니다. 사람 부족해서 지금 힘든 판에 잘 오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누디아라는 여자를 또 만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앞치마 입고 일하다가 안수받 복음 전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든 사람이 안수하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벗어놓고 좀 씻고 올 테니까 계시오 했더니 앞치마를 그 개기는 이렇게 개키는데 앞치마 손을 대는데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앞치마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손수건을 땀을 닦았던 손수건에 손수건 만져도 악기가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 집회할 때 제가 쓰는 손수건으로 환자에 던졌더니 환자가 낫는 그런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놀랍죠. 예, 근데 놀라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손수건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마른 막대기, 이런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인생이 된다. 옆 사람에게 또 우리 도전합시다. 당신도 붙잡히기만 하면 위대하게 된답니다. 하고 인사하지 마십시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쓰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중졸 출신입니다. 선교사님인데 중졸 출신이에요. 중학교 중퇴인데 본인이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술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몸 파는 누님들이 집안에 살아. 그 누님들이 이모야. 그 누님들이나 또 거기에 술집 관리하는 삼촌들이나 아버지나 엄마나 개차반이야. 완전히 여기 한 문장에 다섯 개는 들어가야 문장이 형성이 돼.
안 그러면 문장이 형성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예, 이제 그 예, 뭐 하여튼 인생 자체가 자기는 피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피가 아예 날 때부터 피가 더럽다. 예. 아버지가 술 먹고 만취에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다 뒤집어지는 날이야. 완전히 막 살림 날아가고 엄마 막 눈탱이 파트러시 되고. 파트러시가 뭔지 알죠? 예? 잘 몰라? 예. 하여튼 여기 밤탱이 된다 그 말이야. 아무튼 지옥도 그런 지역이 아니야. 근데 그런 아버지가 또 예, 돌아가셨는데 이제 술집이 부도나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예? 너는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고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내 사람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정체성이 변했고 그래서 아들 자녀를 다섯 명 낳았는데 다섯 명 다 선교사로 보내고 예 마지막 아들을 선교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빼도 또 못하게 이름을 선교라고 쳐버려. 나도 아들 주면 그렇게 치고 싶어요 지금. 예, 선교 박선교 그렇죠. 너는 선교를 태어난 사람이야. 예. 그 다음에 둘째 나면 박아프리카. 넌 아프리카에 가야 돼. 그래서 그 선교를 젊은 나이에 저기 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어디 오지에 보내갖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생각이 나서 한번 가봤대요. 어떻게 선교하나 가봤더니 정말 오지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사고도 못하고 생고생을 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가는데 아들 보면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그 강하게 큰 아버지가 눈물 보이고 싶은 생각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펜은 있는데 뭐 종이도 없더래. 그래서 그 박스 깍대기 하나 뜯어갖고 거기다가 예, 땅끝에서 죽어 우리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들아 수고해라. 그렇게 깍대기에 써놓고 왔대요. 예, 그 깍대기에 써놓은 아버지의 글씨를 보고 아들이 또 얼마나 울었을까. 예?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망한 술집 아들놈이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살린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나를 바꿔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몇 번을 드린들 뭐가 아꼈느냐 그 말이야. 내 자식 그 아까운 눈에 너도 안 아플 아들들 그 오지로 집어던져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기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됩니다. 저는 진짜 별별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고구마 심고 감자 캐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꽃갱이 들고 흙이나 깨던 하루살이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폐괴력으로 피를 토하며 추구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20세가 넘은 나이에 40kg 아니 38kg였다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샤론이도 체중계 안 올라가려옵니다. 아빠 보면 안 돼 부끄럽다고. 40kg 훨씬 넘습니다. 샤론아 미안하다 공개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런다는 20대가 넘은 왕성한 청년의 나이에 38kg도 안 됐다고 말이야. 진짜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열방으로 보내주시고 참으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무당이 변화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이혼후 가정이 깨져버린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지팡이로 저를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세는 200만, 250만 명을 건전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지만 나는 부족하니 100만 명이라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이 부득한 목사를 통해서 내가 생전에 2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면 100만 명이나 1000만 명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기록기 4장 20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에? 가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으니 두려움 없도다. 그 증거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갈 때 이번이 마지막 선교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집사람하고 가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교회 리더들이 다 알아서 또 챙겨주시겠지. 예,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위험한 지역에 가니까. 예. 아, 여러분.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가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재능, 뭐 학벌, 기술 또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모세의 지팡이로만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 여기 서승우 장로의 지팡이로만 그냥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대단한 지팡이라도 그것은 나를 물려고 하는 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물어버리고 맙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준 재능이 나를 물어 죽여버립니다. 그걸 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시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나를 물려고 하잖아요. 뱀이 돼가지고. 다시 잡을 때는 하나님 믿음으로 잡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이고 올릴 때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 어제 여름 성경학교 우리 홍유한 목사 이하의 우리 교사님들 또 스태프들 한 30명이 여름 성경학교를 도왔습니다. 예. 근데 참나 너무 기뻤어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 75명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유치부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여기 어젯밤에 성령 대망했다. 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말하고 애네들이 막 방언 막 입에시 막 입이 갑자기 혀가 막 꼬이고 막 애들이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어젯밤에 막 마가돌 박처럼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께 박수 영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교회가 또 있겠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부역자들 교사들한테 너무 고맙더라고. 예, 교사들 내가 이번에 아주 스테이크를 한번 쏴야겠어. 63빌딩 가든지 해야 갔어. 돈은 집사님 집이들이 좀 내주시면 고맙게. 아이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게. 아 이런 너무 기뻐요. 예, 마지막 때 우리는 휴고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 휴고는 어떻게? 성령의 인침 받아야 되거든. 예, 여러분 주님의 공중 재림 이전에 휴고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이 있죠. 그 지상재림은 징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성경에 언약된 징조가 다 이루어져야만이 지상재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됩니다. 팔레스타인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슬렘 모스크를 부셔버리고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성전은 건축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재림 이전에 주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성도들의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휴거는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면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치하겠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겠다. 내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릴 만큼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 에? 전 세계에서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팔을 치고 디펜드 입고 막 돌아다니고 날 이게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런 시대에 주님이 눈을 감아버리고 이 성도를 이탈한 상에 건져내고 멸망시켰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십니까? 저는 임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준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휴거는 말입니다. 휴거는 그 전에 대재앙 이전에 하나님의 성도를 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재림은 성경의 재림에 기록한 그런 그때는 이런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나 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설교 내가 성경 이 책을 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우리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확 올라가 버리고 청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성들이 척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 것이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유치부 아이들이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인을 쳐버려야 되다. 다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림받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 휴거되는 교회. 어느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도 단 한 사람도, 아니 목사도 못 올라가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노림 빠지는 교회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찾는 분이시지 쭉정이들이 수만 명이 뭐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많이 여러분 얼마든지 인간 경영의 능력으로 사람 모을 수도 있습니다. 예? 나는 막 전도할 때 막 선물을 막 차를 막 갖다 놓고 전도 많이 한 사람, 차, 교회 노베다 차 막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준다고 막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나는 그런 게 내 체질상 싫어. 왜 그러냐면 성도들 나한테도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데 나한테 이 소스를 줘요. 근데 나는 그런 인간 경영 능력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런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무슨 세상 기업 경영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는 게 나한테 좀 있어요. 그게 약점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이적을 보여주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참복음 희석되지 않는 진짜 복음을 전해주면서 진짜 복음을 전해주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거나 도망가거나 분노하거나 무너지거나 난 그렇게 목회하다 가고 싶지. 예. 아, 그 교회 가면 후라이팬 준대. 그러면 후라이팬 그 계란 후라이나 해 먹다 죽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난 그런 게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하는 교회를 뭐 잘 나쁘다 그런 얘기 하진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라도 해서 열심히 전도하면 좋은데. 예. 하나님의 능력을 줬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 바로가 뭐 때문에 무릎을 꿇었는가? 여러분 성경학교 얘기 나왔는데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성에 변규정 목사님이라고 이게 소아마비로 약간 저리시는 목사님인데 머리가 하얗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이분이 만든 노래들이 전부 다 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 대해 아주 중독성 있는 노래인데 너무너무 참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성경을 익혀가는데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지팡이라는 노래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린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Oh,
되셨죠? 우리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자 선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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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선어리 남자들은 씩씩하게도 돼 이렇게 여자들은 선어리 이렇게 하고 남자는 이렇게 하고 난 남자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가자! 자 흔들고 흔들어 하나님이 주신 요새 직함이 신기하고 놀라워라 내는 잡아먹 나는 어린이 부흥사였으면 잘했을 것 같아. 그죠? 예. 이게 참 멋있는 바로가 예, 바로가 이 지팡이 예,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 때문에 두려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료로 돈 한 푼 안 주고 썼던 200만 명의 노예를 보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노예들 어린아이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보내겠습니까? 열 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 예?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메뚜기재앙, 먼지가 갑자기 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몸에 막 붙어가지고 막 사람 살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를 보듯이 뭐든지 제 설교는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으면 이미지가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 순종의 사람으로 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모세는 처가살이를 했죠.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를 그 40년 동안 들고 다녔거든요. 그 막대기를. 그 막대기가 40년 동안 들고 다녔지만 모세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는 모세의 거였지만 그 외 양, 소는 다 그 장인 이드로 그 당시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제사장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인생이 변한 게 없어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그 인생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많은 재능들 말입니다. 정영국 기사님 여기 봐요. 정영국. 정 기사님. 예, 잘 들어야 돼. 예, 바쁘셔서 이렇게 또 예, 밤새 작업하느라고 또 못 주무셔가지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진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예, 아 우리 강대현 집사님 어디 계셔? 왔어? 어디 계셔? 왜 거기 그쪽으로 갔어? 에어컨 때문에? 아니 나 저분이 아프리카 가서 깜짝 놀랐어요. 못 하는 게 없어요. 하자마자 아프리카 도착하자마자 차 소리 들으니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에? 차가 뭐가 이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고 막 들어가가지고 뭐 차를 고치는 거. 에. 어제는 또 유치부실 또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하는데 맥가이버 맥가이버. 예,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몸을 아끼지 않아. 아 멋있어. 예, 하여튼 뭐 술만 끊으면 좋겠어. 미안해. 예, 공개적으로 해버려. 방송을 타버려 이게 확실히. 그러면 아무튼 뭐. 왜냐면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좀 드시다가 아프리카 갔는데 생각이 난 거야. 근데 뭐 판다가 있어 사 먹지.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판기에 보니까 맥주 비슷한 게 있었나 봐. 그래 빼가지고 먹었는데 맥주 아니고 스포츠 음료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정영국 사님하고 현우랑 영상 작업하는 잠을 못 자야 되니까 그거 먹으면 잠을 못 자거든. 그래서 당신들 먹으라고 100개 갖다 줬다는 거야. 100개를 먹으려고 했나? 아무튼 높여주다 또 까버리는 건 또 뭐야. 아 밥목사 참 잔인하다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마지막으로 설교는 절대로 길면 안 돼.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역사가 나타나. 다시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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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절대로 하모 11홍이요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다. 예? 그 다음에 10년 동안 가는 권세가 없다. 권세자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 10년 가는 권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좀 날씬하고 이쁘다고 좀 거시기 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 그거요 그 미모도 10년 가면 다 허물어집니다. 응? 그거 땡기고 자르고 해가지고 나중에 막 땡기다 보니까 젖꼭지가 여기까지 올라왔대. 그럼 이상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얼마큼 살라고 땡기는 거예요 그게. 에? 나는 뭐 저 얼마큼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궁금할까 봐서 유튜브 보신 방송 보는 분들이 목사님은 도대체 뭘 했다는 건가 건강을 위해서 무슨 암 항암제를 맞았단 말인가 이럴까 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머리에 그 어혈 빼는 거 있어요. 그거 하려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거 머리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5년 만에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이거 머리카 자르고 CTS, CBS 방송 진행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좀 그 기억나시죠? 5년 전에 제 스타일. 예. 그래서 여러분 또 금방 자랍니다. 머리는. 얼마나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저는 예, 사실은 해병대 머리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병대 머리도 해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저는. 예. 하나님의 손에 붙잡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사람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에 에? 뭐가 다 있다?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과 여러분 그거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이 이리 와봐 자네 말이야 내가 키워줄게 지가 뭔데 키워줍니까? 하나님은 키워줘야 큰 거지. 아멘 좀 하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하세요. 하나님이 키워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크고 싶습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제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는 더 겸손해지고 내가 나를 키우려고 하지 말자. 예.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뭘 키워주시면 내가 순종할 뿐 그러나 내 자신이 뭘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 의지하지 말자. 그 사람이 나를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며 크게 하시다는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해 되면 되는 거예요. 현성아 안 그러냐? 그지? 다 틀림한데 너고 나고 나오면 안 되잖냐? 확실하게 하자.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적 있게 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정도들.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지 예, 뭐 다른 거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관심 둘 필요 없습니다. 요한 에슬리 목사님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 세례받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도와이트 무디 구두 수동공이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알파벳이나 알던 사람이었는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반 노버츠 그런 강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반 노버츠는 강부였지만 땅굴 속에서 흙이나 파고 석탄이나 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을 받고 온 영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장로, 권사, 집사, 송도,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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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